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미미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작업은 오지터4 리뷰가 아니라 일단 새해 인사를 먼저 드려야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늦었지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오지터4를 리뷰하기에는 제가 살짝 많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제가 GT를 안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GT는 잘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또 리뷰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가 리뷰를 조금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 리뷰를 해보기 전에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댓글 읽기 시간 한번 댓글 읽으면서 좀 Q&A 시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A2525님 복귀하셨군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리뷰 기다리겠습니다. 토토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희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구독자 10명 때부터 봤는데 제가 마지막 영상에 댓글 쓴 거 기억하시죠?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아, 토토리님, 제가 초창기 때부터 팬으로 알고 있는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병호님, 괜찮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저희는 언제나 계속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이팡님, 고맙습니다.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님, 아고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병윤이님,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빅푸님, 돌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힘내겠습니다. 추사연3도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감사합니다. 추사연3는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고향집에 추사연3가 가있어가지고, 추사연3는 심지어 도색까지 돼있습니다. 추사연3 리뷰 나중에 기대해주세요.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형 드디어 복귀를, 그림 그리는 학생님. 형 오랜만에 나와줘서 기쁘다. 그리고 내 댓글 계속 보고 있었네. 네, 그럼요. 당연히 다 보고 있죠. 김재원님, 이거 드래곤볼 스탠다드 피규어 손오공 블루 구매하면 기본 머리랑 블루 머리 이렇게 두 개 주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 반다이가 그렇게 해자가 아닙니다. 블루 손오공 스페셜 살까요? 일반 살까요? 안저TV님, 저는 스페셜 사는 거 추천드려요. 못생긴 성현님, 형 저 기억나요? 기억나죠, 당연히. 완전 초창기 때부터 팬인 거 저 완전 기억하고 있고요. 댓글을 제가 다 답변을 달아줬기 때문에 완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르님, 요번에 버독이 나온다고 하던데 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버독, 저 버독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버독은 나중에라도 도색 장비를 다 구비해서, 도색을 해서 완성하는 대로 리뷰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님, 김영효님, 미미미미님은 드래곤볼 피규어 라이즈 중에 뭐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극장판에 나온 오지터를 제일 좋아해요. 오지터 새로 나왔지 말을 못했네. 근데 형 나 기억해? 키라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짱짱이 삼촌님, 저도 더빙하고 싶어요? 나중에 시켜주세요. 네, 언제든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켜드리겠습니다. 짱짱이 삼촌님은 제 지인이에요. 제 친구고. 엘보리스타즈님, 아이디가 어렵네요. 엘보리스타즈님, 앞으로도 재밌게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보퇴보님, 저도 군대에 있습니다. MC 미미님도 가셨군요. 네, 진짜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네, 정말 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응원합니다. 길손이님, 오랜만에 신 와중에 뒤에 오지터 눈에 띄네요. 흐흐. 네, 그렇죠. 그 오지터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신건우님,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김영현님, 리얼 터치 마커로 피규어 선 따라 그리고 면봉에 리무브 마커 묻히고 마감제를 뿌리는데 마감제가 필요하나요? 마감제 유해 물질이라 들어서 조금 껄끄럽네요. 도색 관련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해봤습니다. 이게 리얼터치 마커나 뭐 피규어 선 그리는 거 그런 것도 다 좋은 물질이 아니에요. 다 화학물질이고 안 좋은 물질이고, 리얼터치 마커나 뭐 이런 걸 뿌린 상태에서 만지는 거나 마감제를 뿌리고 만지는 거나 안 좋은 건 똑같아요, 사실. 그 얼마나 안 좋은지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마르면서 되게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관상용으로만 봐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막 만지고 뭐 어린아이가 입에 넣거나 하시는 거 절대 안 좋습니다. 마감제만 유해물질이 아니라 도색하는 거 모든 게 유해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마감제를 뿌리는 걸 좀 추천드리는 게, 뭐 리얼터치 마커나 이런 거는 해놓고 조금 있으면 변질되거나 도색이 벗겨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감제를 뿌리게 되면 아무래도 도색이 좀 벗겨지는 게 덜하겠죠? 그리고 최대한 손으로 만지고 노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저 오랜만에 복귀해가지고 진짜 댓글 아무도 안 달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 그래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를 어느 정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GT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머리 부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빨간색이 정말 좀 쨍하게 잘 나온 빨간색이라서 초사이언 4 오지터 잘 나온 것 같고 초사이언 4 시리즈 손오공 베지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그것들도 되게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약간 원작충이라서 그 드래곤볼은 약간 24권까지 그게 진짜다 그게 리얼이다 그게 도리야마 아키라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T는 뭔가 약간 인정하기가 싫어요 사실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퓨전 자체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제가 베지터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그 베지터가 뭔가 퓨전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터 퓨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베지트는 귀걸이만 끼면 되잖아요. 귀걸이만 끼면은 합체가 가능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지터는 어떤 그 퓨전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지터가 그런 합체를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성이 많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T는 기본적으로 캐릭터 자체는 제가 막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도리야마 아키라님이 캐릭터 디자인을 참여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만큼은 그렇게 뭐 안 좋아하는 입장은 아닌데 스토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조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캐릭터성이 붕괴되거나 하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개인적으로 GT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MC 미미님이랑 저랑 이렇게 반대되는 점이 그거예요. 그 MC 미미님은 지금 나온 드래곤볼 모든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도 저는 사실 뭐가 나왔는지 어떻게 돼가는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냥 MC 미미님이 도색 이렇게 해줘라 하면은 오케이 해줄게 하고 도색을 하는 입장이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오지터4를 사왔으니까 이게 조금 간단하게나마 리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도색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MC 미미님께서 전문적으로 리뷰를 해주시겠죠? 물론 뭐 먼 훗날이긴 하겠지만 그동안 제가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리 부분이 오지터 재탕이고요. 그리고 이 팔 부분이나 이 위통 부분은 초사이언 4, 손오공 혹은 베지터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 색깔만 다르죠? 여기 색깔만 다르고 극장판 오지터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반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뭐 재탕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서도 제가 도색을 하게 되면은 또 엄청난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 꼬리 같은 부분도 잘 재현이 돼 있네요. 뭐 가동성 같은 부분은 예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달라진 거는 약간 색감이나 이런 게 무광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플라스틱이 좀 재질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조금 더 예전 시리즈에 비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자체로만 보면 되게 잘 나왔어요. 도색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GT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GT를 별로 막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뭐 이렇게 좀 비판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죠? 네, 제가 좀 원작충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간단하게 오늘 영상 이렇게 제작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방송처럼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제가 실시간 방송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SHF 시리즈도 지금 많이 구비를 하고 있어요. 많이 모아놔가지고 SHF 시리즈도 아마 리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SHF 리뷰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있으면 하나하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초사여인 4 오지터였고요. 앞으로도 단촐하지만 좀 이런 식으로 자주자주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좀 노력해볼게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번에 새로운 캐릭터로 만나보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